족속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만나교회는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모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역경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 우리 습관 시리즈 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또 OX 문제를 좀 내려고 하는데, OX 누가 들고 있나요? 오늘은 여기 앞에 있네요. 자, 뭐 이제 말 안 해도 정직하게 잘 대답하실 거죠? 네, 그냥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즉각 순종할 수 있다, O 아니면 X. 솔직하게 얘기하랬더니 X가 꽤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자, 이건 이따가 나올 문제인데, 역경은 환경의 문제다, O 아니다, X.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 훨씬 많아요. 좋습니다. 세 번째,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잘 일치한다, O 아니다, X. 너무 솔직해요. 어휴, 네네. 하나님 믿으시죠? 네, 네. 자, 네 번째, 이것도 솔직하게 내키지는 않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다, O 아니다, X. 내키지 않는데 순종했던 적이 다 있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때로는 순종이 날 불편하게 한다, O 아니다, X. 네,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이 또 순종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사실 우리들이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역경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 우리들의 신앙에 또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역경을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역경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보려고 하고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 역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역경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역경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묵상을 썼을 때 이 부분의 제목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abit of enjoying the disagreeable.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즐기는 습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걸 즐기는 습관을 가져보자. 이게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 어떤 환경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에 그게 흔쾌히 받아들여지면 그건 역경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며칠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텐데, 그 교회는 출석이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3,000명 교인을 전부 안수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3,000명을 다. 놀라세요. 3,000명 혼자 송구영신 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아버지지만 남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멋있게 보여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이번 송구영신 때 이 목사님이 3,000명 전부 안수를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전 진짜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역경이 아니라 저분에게는 기쁨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역경에 대한 문제는 어떤 팩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에 대한 문제인 거죠. 또 이 챔버스는 이 감정의 중요한 기준이 누구의 마음에 드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나는 그런 역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역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무렵, 이거 벌써 거의 한 35년도 더 됐겠네요. 거의 40년 전? 그 무렵에는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이 늘 이렇게 졸업식 되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근데 요즘 졸업식에서는 이 노래 안 부릅니다. 이 찬송 안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요즘 신학생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찬양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문제예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역경을 이기는 습관 만들기,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늘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늘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는 신앙이라고 한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역경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역경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내 사이의 이 disagreeable,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시는 일에 동의할 수 있을까?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챔버스는 오늘 이것을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고 싶은 습관은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자라나는 거예요. 이 불쾌함이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됨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자, 다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맞지 않을 때, disagreeable 할 때 역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일치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이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드러내도록 하는가. 오늘 여기 이제 선교팀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40명의 선교팀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선교지에 가서 우리들이 만나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의 진실성과 믿음의 여부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뜻이 불일치됐을 때, 이 역경을 우리들이 만났을 때 이 역경이 우리들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시금석.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되는 일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났을 때 이게 시금석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불쾌한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그게 어떤 순간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 오늘 예배팀에서 저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서 오늘 말씀에 잘 맞는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해 줬는데, 이 영화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두 영화 다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그 흑인 배우가 신,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죠. 이 에반 올마이티는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뉴욕 한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역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아내도 남편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모건 프리먼이 이 신이 그 아내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신이 먼저 묻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요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역경을 주실까요? 우리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 역경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즐기는 습관을 가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 이것은 어떤 기회라고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지지난주 말씀과도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는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 있네요. 갈등이 있게 되어 있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갈등, 역경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갈등이 시작됐다면 시금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우리 시금석이 된다. 자, 존 비비언은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물었다. 왜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속 공급이 없다는 타령을 하지만 이사야서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시라라고 라는 말씀이 있다. 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다. 그동안 아주 잘 순종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성령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사역에서 시키는 일은 다 순종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라고 했지.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곧 내 태도다. 지금 내 태도는 불손하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역경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에서 이런 문제는 필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늘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세요? 저는 저를 봐도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안에는 악함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디스어그리어블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비비어는 사역지에서 열심을 다해 사역을 했지만, 순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열매가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순종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태도가 불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을 때 우리들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 순종이 과연
어떤 순종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 여기서 예수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십자가구나. 그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내가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았으나 그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 기꺼이 십자가를 졌다.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우리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요. 훈련에 동기부여가 잘 돼 있으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장교훈련 12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그 조교들이 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나 이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병이, 모든 군인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병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고, 또 이제 굳이 죄송하지만 방위하고 또 현역은 좀 달라요. 왜?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12주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육군 장교로서의 자질을 증명하십시오. 근데 그게 묘하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내가 육군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훈련은 받아야 돼.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이 불일치 가운데서 아, 이 역경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는구나. 그때 우리들이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기꺼이 즐거워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묵상팀에서 여기까지 제 설교를 읽고 나눠준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선택,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이고, 두 번째, 주님, 이건 아닌데요, 하지만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불순한 순종이고, 세 번째, 주님의 생각과 도우심을 믿고 즐겨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과 불순한 순종과 순종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즐겁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즐겁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추억이 있을 때, 우리들이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를 맛본 사람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즐겁게 순종하는 이 역경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때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불경건한 의미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꺼이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이 체험하기 시작할 때 이 체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순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해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 디스어그리어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한번 즐거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순종이 우리를 또 다른 순종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시험, 역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자마자 아들을 주시고 너 그 아들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
제 생각에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정말 어려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 더 어려운 순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작은 순종에서부터 우리들이 즐겁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한번 해보지 않고 늘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만 살아가고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제 삶에, 제 신앙에,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용기라는 게 참 신기하죠. 처음부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겨보고 또 더 큰 것을 이겨보면 더 큰 것에 대한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죠. 이왕 우리들이 순종할 바에는 하나님, 제가 즐겁게 순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숙제를 드린다면 정말 힘든 순종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즐겁지 않아요. 근데요, 진짜 즐겁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막 웃으세요. 즐겁게 해볼게요. 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됩니다. 이왕 할 순종이라면 즐겁게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 우리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 그것이 사실은 역경이에요.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육부 팀장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책을 좀 읽어보세요 라고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건 부당합니다. 임홍택이 쓴 그건 부당합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그건 부당합니다. 책을 선물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읽어야 요즘 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Fairness, 그 공정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다뤄놨어요. 책 굉장히 재밌게 보았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냥 쑥 다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막 30대 1, 몇십 대 1, 막 9급 공무원 되는 것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시들해졌대요. 그 유키즈 온 더 블럭.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성경 얘기 물을 때도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키즈 온 더 블럭. 예. 거기에 그 최연소로 7급 공무원에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공무원이 제가 책에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안 잘린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봤대요. 그런데 요즘 시들해진 이유가 공무원이 되고 났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졌대요. Fairness. 이게 보면 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이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포기하든지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역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상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성에 흔쾌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들의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그 역경을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는 거예요. 누구나 순종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순종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아가 죽어야 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역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디스어그리어블을 즐기는 습관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역경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이 디스어그리어블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명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야, 이 정도의 구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들에게 불편함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과 disagreeable,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불편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센서티브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disagreeable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전환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몇 번씩이나 노력했으나,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 얘기 아시죠? 성령이 계속 막으시고 세 번이나 막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성경에 어떻게 막혔는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어쩌면 환경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무튼 하나님이 막으시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고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disagreeable, 그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발걸음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궁금하면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가서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소동케 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disagreeable. 그걸 뭐예요? enjoy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가 순종했을 때 정말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우리를 가다 놓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enjoy.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에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과 그 믿음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꺼이 나의 욕망을 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로 하여금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경험이 우리를 또 다른 disagreeable을 만날 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35년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것이구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기준만 우리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스완드 챔버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투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대되는 일입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디스어그리어블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투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알 때 이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클리어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 뜻이 갈등이 생길 때, 디스어그리어블이 일어날 때, 와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불일치는 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할 때, 신뢰가 부족할 때. 그래서 이 불일치를, 역경을 즐겨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습관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훈련. 적어도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수십 년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 습관을 우리들이 가지자는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들 다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근데 적어도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아주 불편한 가운데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제 마음속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 기쁘게 우리들이 이 불일치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들 때겠죠. 두 번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뭐가 돼요? 육신의 안목, 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우리들이 결정했을 때 올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와는 생각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은 늘 우리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잘 지냈는데 결국 부자가 돼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동산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불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들이 선택했을 때에 불일치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Disagreeable, 역경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을 즐길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분명할 때, 야,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가 될 수 있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 가운데 이 역경을 맞이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역경을 즐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에요.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괜찮아요. 목사님, 뭐 이런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대답을 하고도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너무 멋진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야, 제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세요.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오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 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우리들이 역경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우리들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라는 기준으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습관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disagreeable,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치하던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역경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역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즐거이 기꺼이 그 역경을 이기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 파워는요, 역경을 즐겨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부여잡고 한 주간 역경을 즐거워하는 습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역경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님에게 왜 나 신뢰 우리가 살다 보니 참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는 그것을 역경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역경이 역경이 아니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순간, 그 역경이 우리들의 삶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경을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그 기쁨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경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